1, 2, 3,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 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나가는 척이 아니고 진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정말 오랜만에 뭔가 아웃핏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런 옷 입은 거랑 뭐 액세서리, 가방 이런 것까지 해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준비한 거 오늘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시작! 가장 먼저 이 더마토리의 모공 패드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별로 또 남지 않았는데 이만큼 정도 남았어요. 오늘은 트러블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좀 개운하게 닦고 싶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앰플인데 엄청 묽어요. 그래서 흡수를 골고루 시켜줄게요. 뭔가 나는 앰플의 그런 보습감은 좋은데 너무 무거운 제형은 조금 메이크업 전에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거 스포이드 이렇게 그냥 뺀 다음에 화장솜에 통째로 부어가지고 팩처럼 해주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아침 스킨케어 따로 저녁 스킨케어 따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놓고 그때그때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메이크업을 워낙 잘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필요한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좀 낭비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아침 스킨케어 제품, 저녁 스킨케어 제품 구분을 짓지 않고 있거든요. 아침에는 우리가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으면서 수분감은 촉촉히 충족을 시켜줘야 하고 저녁에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모든 걸 또 충족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좀 아침, 저녁 동시에 만족할 만한 스킨케어를 찾아서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크림인데요.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쓸 때부터 수분감에 완전 반했던 크림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도 밀리지가 않아요, 메이크업 전에는. 진짜 이게 극지성과 극건성으로 나뉘지 않고 수분감이 필요한 피부면은 다 잘 맞게 나와가지고 저는 아침, 저녁 되게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만큼을 사용을 했고 사실 여기서 사용을 해주면서 또 동시에 하나를 더 뜯어가지고 저의 집 화장대에서도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겨울철에 계속 묵직한 제형만 바르다가 이제는 조금 그런 제형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바꿔줬는데 확실히 답답하지도 않고 수분감을 되게 잘 채워주더라고요. 이 제품은 확실히 촉촉하기도 한데 촉촉함이 되게 오래가요. 그래서 저도 저녁 스킨케어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뭔가 수분감과 보습감을 동시에 원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무거운 제형감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많이 발라도 밀릴 걱정이 없고 뭔가 촉촉함이 속까지 잘 전달이 돼가지고 속건조가 해결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딱 겨울철에 뭔가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수분감만으로 수분 곱하기 수분 해주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피부가 수분을 먹으면 되게 유연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수분감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 크림을 바르고 나면은 뭔가 피부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거를 사실 화이어풀 들어갈 때마다 되게 이 크림이 핫하길래 찾아보니까 10주 연속 1위를 한 제품이더라고요. 되게 촉촉함이 오래가고 성분이 좋아서 그런지 화해어플 보면은 민감 피부분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뭔가 속건조가 잘 잡히면서 피부가 편안하고 진정까지 되니까 수분의 진정까지 채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아침 저녁 쓰다 보니까 내용물이 진짜 빨리 닳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원 플러스 원 기획을 한정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구매를 좀 쟁여놔야지 앞으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선크림은 이 스킨앤랩의 프레쉬를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영상에서는 잘릴 것 같긴 한데 이 크림을 두 번 더 발랐거든요. 그것도 내용물을 엄청 많이씩 해가지고. 근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밀리는 걸. 그다음 오늘의 베이스는 이 맥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제가 진짜 나가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지속력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퍼프는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퍼프인데 이게 모양은 보시면 안 돼요. 재질을 보라고 공장에서 보내주신 거여가지고 재질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엄청 말랑말랑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접혀요. 근데 찰지게 이렇게 딱딱 붙네. 그리고 되게 내용물을 고루고루 뱉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점을 빼가지고 이거는 엄청 큰 트러블이 났었던 자국이고 나머지는 트러블 자국이 아니라 다 점을 뺀 자국들입니다. 여긴 뭔가 안 가릴게요. 너무 아직까지 상처인 것 같은 느낌? 제가 지금 쓴 게 메디큐브 컨실러거든요. 되게 좋네요. 엄청 커버리기 좋구나. 근데 또 밀착도 잘 되네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메이크업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100% 자연광이어가지고 조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어서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항상 그 자리에 뭔가 항상 그 똑같은 수치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뭔가 항상 정해져 있어야 돼. 이게 ISFJ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설정해놓은 그 값에서 흐트러지는 거 되게 안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빛에서 찍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턱 쉐딩 다들 하시나요? 저는 요즘 턱 쉐딩에 손이 안 가요.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 건지 뭔가 턱 쉐딩에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저는 코를 짧게 하는 쉐딩이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턱이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길게 남아있는데 코를 짧게 하면은 뭔가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코 밑에 쉐딩을 할 때 너무 이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코를 짧게 해주지 않고 이 밑에 여기만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교살 쉐딩을 할 때 요즘 살짝 내려서 원래 내 위치보다 살짝 아래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웨메의 그레이 브라운입니다. 다크 브라운 아니에요. 다크 브라운을 집에 놓고 왔어요. 제가 집에 하나를 냅뒀는데 집에 거를 다른 데 가져간 줄 알고 다른 데 가져갔다가 또 집에 놓고 왔어요. 원래 그거는 작업실 거였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이 아나스타샤로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제가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켜고 안녕하세요 인사한 다음에 몇 마디를 하면은 바로 과호흡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뭐지 했는데 주변에 유튜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 뭔가 그러더라고요. 다 뭔가 찍으려고 하면은 그런 증상이 온대요. 그래서 뭐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살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블러셔를 먼저 발라줄 건데요. 블러셔는 정말 어김없는 이 에스쁘아의 리얼 치크업 스마일리 샌드. 이거는 진짜 제 이번 연도 인생템.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사길 잘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섀도우 한번 써보려고요. 이거 페리페라의 잉크포켓 섀도우 팔레트 우디 집에 놀러와. 제가 귀여운 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름이 우디 집에 놀러와예요. 정말 회기망측하다.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색상. 아니 제가 그 넷플릭스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맞나? 그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3편이 나왔더라고요. 아 너무 보고 싶은데 새벽에 지금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보고 싶은데 요즘에 새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자세히 보면은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섞어서 그냥 발라줄게요. 섞어서 발라주니까 되게 예뻐요. 제가 지금 막 마음을 먹었는데요. 저 오늘 화장 연하게 할래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콘텐츠를 봐도 그렇고 진짜로 저도 그렇고 메이크업이 마스크 때문에 많이 가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패션에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미친 듯이 정말 패션 아이템을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짙은 색 써가지고 여기 아이라인 쪽 안에만 조금 음영을 넣어줄게요. 와 이거 가을 웜 분들이 팔레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쿨톤 버전이랑 그다음에 이런 따뜻한 웜 버전이랑 나왔거든요. 근데 와 진짜 쿨톤 버전은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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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레이야. 그 보기엔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써보면은 그 어떤 팔레트보다도 그레이빛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요즘에 좀 핑크파고 쿨톤 색감을 많이 쓰려고 한다고 해도 아 그거는 정말 오버였어요. 너무했어. 그 다음은 오늘의 뷰러. 이거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뷰러잖아요. 근데 고무 패킹을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 패킹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리필 그렇게 주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라네즈의 립 슬리핑 마스크 에센스 자몽! 제가 자몽은 있는지 몰랐는데 있더라고요. 보내주셔가지고 보니까 있어서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드득하게 향 진짜 좋다. 올려줄게요. 입술이 그냥 아예 거의 흰색이 됐는데? 어쨌든 뷰러. 저는 이게 뷰러가 완전히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건 아닌데 곡률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잘 짚어가지고 한 번에 확 꺾이는 것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곡률은 제가 지금까지 써본 뷰러들 중에서 가장 저한테 잘 맞아요. 이게 홀리카나 라네즈 뷰러도 되게 인기가 많은데 저는 그거는 너무 동그란 느낌? 너무 입체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안 맞고 이거는 그래도 조금 편편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뷰러를 할때또 제가 자주 보는 거는 이렇게 넓게 벌어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찝을 때이 여기 모서리 부분 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눈이 많이 들어간 편이고 아이홀도 깊은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뭐랄까 여기 부분을 찌를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찌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저의 메이크업에서 바뀐 점이 조금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오렌지파에서 핑크파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브라운을 쓰긴 했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점막을 채울 때 블랙에도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눈꼬리를 항상 제가 올려서 그렸는데 지금 보니까 눈꼬리를 내려서 그리는 게제 눈이 더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꼬리를 내려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까 쓴거 제일 짙은 색으로 눈꼬리를 자연스럽게 밑으로 빼면서 그려줄게요.
아니 뭔가 진짜 햇빛이 너무 밝았다가 막 어두워졌다가 난리를 치는데? 아니 제가 요즘에 맨날 엄청 또렷해지고 막 그런 거를 썼더니 갑자기 그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연하게 되는 마스카라 없나 막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썼던 입큰 마스카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니, 입큰이 진짜 솜털 같은 한올한올 표현을 되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눈썹이 진짜 딱 여기만 빈거 보이세요? 바닥 속눈썹으로 조금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됐어. 지금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아까보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 써보고, 이게 뭐야? 결국에는 케이스를 버리고 보여드리는데, 클리오의 프리즘 웨어 마호가니 매직이라는 컬러고요. 이런 컬러입니다. 생각보다 발색이 되게 잘 되네. 뭔가 색이 진하다기보다는 정말 그 발색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하얘? 오늘의 이 엄청난 립을 거두어주고요. 제가 너무 발라보고 싶었던 립인데 페리페라의 잉크드 웨어리벨벳 얼굴 천재라는 립이고요. 이거 약간 여름 유튜브분들이 쓰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너무 또 진하게 바르니까 저한테 뜨네요. 연하게 색깔만 입히는 정도로 이제 머리를 풀러줍니다. 제가 이번에 머리를 좀 잘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유일하게 이 타이슨 스트레이트너를 잘 샀다고 느끼는 순간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고데기를 하려면 선을 막 난리를 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볼륨을 좀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를 이렇게 가르마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볼륨이 삽니다. 손으로 잡고 있으면 더잘 살아요. 한 5초 이렇게 잡고 있어주면 잘 살아요. 그다음에 옆머리는 착착 펴줄게요. 그냥 가볍게 안으로만 이렇게 들어가게 해줄게요. 이렇게 피다가 안으로만 살짝 말아주는 느낌? 너무 말렸다. 이게 되게 탱글탱글하게 말리더라고요, 다이슨이. 앞머리가 숱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렇게 머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저는 한번더 이렇게 말아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우더를 한번더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팔자주름 이런 거세요.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짠! 이렇게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마마카사르 목걸이를 해줄 거예요. 저만 이러는 거 아니죠? 목걸이 할 때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팔찌는 저 혼자 못 하겠어요. 진짜 쉽게 되는 팔찌 아니면 너무 힘든 것 같아. 여기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코트를 이번에 산게 있는데 아직 태그 안 뗐고요. 이거를 입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입어주려고 하고요. 소매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짜잔! 지금 막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주문했던 가방이거든요. 이거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딱 기다렸는데 마침 잘온것 같아. 이게 배송이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말 딱이 타이밍에 맞게 왔어.
되게 신기하다. 이런 가방이거든요. 뭔가 이 끈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 뒷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한테는 살짝 긴 감이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저한테 한 이 정도 오거든요. 근데 일반 그런 호보백보다는 확실히 되게 긴 편이에요. 오늘 원래 이거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이 코트가 딱 왔을 때 아 뭔가 이거 호보백이랑 하면은 되게 예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원래 제가 호보백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코트 이런 방식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그냥 끈을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바지를 못 정해가지고 아직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어쨌든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렇게 오늘 준비를 다 끝냈고요. 이제 저는 또 미팅을 하러 갑니다. 네, 그러면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